나는 뭐 아이폰에 시원하긴 시원하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아침에 밥 준비하고 있다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. 집 뒤에 그 뒷밭에 나오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 저 풀을 좀 쳐서 뒷밭에 나온데 좀 그걸 치지 않게 좀. 저도 옛날에 시골 살 때 낯질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집 뒤로 올라오는 길이 조금 좋아졌네요. 이 집 뒤에 있는 이 큰 나무는 이 뽕나무입니다. 이런 뽕나무. 뽕나무에 어디가 아주 많이 달렸는데 옛날 뽕나무, 산뽕나무라 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굵고 크지는 않는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내일이 제가 쉬는 날인데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제대로 깔끔하게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뒤에 밭에 가다 보면은 풀 속에 뭐 진더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온갖 야생화가 아주 뭐 얼마나 피어나는지 좋네. 집이 옛날 집이라서
그렇긴 한데 또 그냥 유튜버스럽게 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마치 맞은 그런 집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.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침에 일하다가 이 바깥에서 주워 왔는데 돌구이용 돌인데 아주 납작하게 옛날에 그 저 우리 옛날에 그 구워 먹던 그 그런 돌인데 어디 바깥에 굴러 댕겨 가지고 두 개 이렇게 좀 주워 놨어요. 아주 마치 맞습니다 이런 경우만 하면은. 자, 그 찌개가 다 됐나? 아이고야 집에 그럴듯하게. 자, 이제 얼른 먹고 일어나야지. 아이고 맛있겠다. 고기만 해도 이 먹음직스러움. 여러분 이 맛을 알랑가 모를랑가. 아이고 참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줄 아시겠지만 진짜 심한 말로 눈코 떨 새 없이 바쁜 나날입니다 이거. 찌개가 아주 물에 좀 들어갔네. 우리 함도사입니다.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
예,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장마철에 혹시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저나 함도사님들이나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아, 밥맛 좋네. 자, 저는 요즘은 상추하고 이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계절에 나오는 이 상추가 그렇게 또 건강에도 이롭답니다, 여러분. 채소니까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?
마지막으로 상추를 한움큼 짓는다. 아니 손에 쥔다. 그래가지고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좀 애한 장아찌를 하나 탁 이렇게 해가지고 얹는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입에 털을 넣고 나가서 설거지를 한다.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,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누구나 뭐 그러시겠지만은 누구나 그렇지 않겠지. 하나에서 열까지 어쩌면은 제 손으로 이걸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고달프고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일상인데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? 내 마음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.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. 웃으면서 살아가고자 천년을 살리요.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.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는 거려. 이건 왜 그게?
자, 여기서 맺겠습니다. 파이팅!